이번 시간에는 브러싱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뮤트 사운드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일반적인 소리와 브러싱 사운드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주를 할 때는 이런 소리가 나겠죠. 브러싱 소리는 이런 소리가 납니다. 브러싱을 하는 방법은 오른손 새끼손가락 쪽, 손날 부분이죠. 손날 부분을 줄 위에 얹어놓고 스트로크를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하시면 드르륵 이런 소리가 나죠. 빠르게 하면 찻, 찻 이런 소리가 나죠. 그래서 실제 연주할 때는 순간적으로 손바닥, 손날이 먼저 줄에 닿고 그 다음에 바로 스트로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브러싱을 할 때는 다운 스트로크에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브러싱과 좀 비슷한데 좀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커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커팅은 일단은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손날을 줄여 얹은 겁니다. 그래서 입으로 음을 표현하면 짭, 짭 이런 느낌이죠. 음이 짧게 나는 거가 커팅. 브러싱은 아예 음이 없이 타악기 같은 소리만 나는 게 브러싱입니다. 자, 그럼 다시 비교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음. 브러싱, 커팅. 자,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브러싱 이 연습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주법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브러싱이 나오는 구간은 일반적인 주법에서는 두 번째 박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박자에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박자의 다운 스트로크와 네 번째 박자의 다운 스트로크. 그래서 처음에는 느리게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해서 둘과 넷에 브러싱을 넣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그러면 브러싱이 들어간 주법을 여러 가지를 한번 천천히 같이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1번을 보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빠른 곡보다는 보통 미디엄 템포에서 많이 쓰입니다.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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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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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자, 2번 주법 보겠습니다. 2번은 다운, 다운,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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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자, 3번 주법은 조금 전에 느리게 한번 연습을 했죠.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3번 같은 경우는 빠른 노래에서 많이 쓰이는 주법입니다. 자, 4번 주법도 역시 빠른 곡에서 쓰입니다.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붙임줄이 들어간 주법이죠. 세 번째 박에서 헛손질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운, 다운 업, 허치고 업, 다운 업. 6번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헛손질이 들어갑니다. 세 번째 박이에요. 다운 업, 다운 업,
헛손질 업, 다운 업. 자, 7번 같은 경우에는 미디엄 템포에서도 쓰이고 빠른 곡에서도 쓰입니다.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자, 이렇게 브러싱이 들어간 여러 가지 주법을 연습을 해봤습니다. 각각의 주법을 충분히 연습을 해보시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 브러싱이 들어간 연습곡들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